내일은 새로운 학교에서 새 친구들이 만나는 개학날이다. 조금 떨리지만 내일이 기다려진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설렘 가득한 날, 봄의 온기로 가득한 교실에서는 어떤 희망 이야기가 피어오를까요?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백봉초등학교에서의 새 학년 새 출발, 여러분도 함께 엿보러 가시죠. 모두의 기대와 설렘이 부푸는 2019년의 새 학기 첫날이 밝아왔습니다. 하진아, 오늘 입학식이잖아. 오늘 입학식에 엄마 일찍 일어나가야 돼. 이게 3월 4일 아침이죠? 3월 2일 아침입니다. 네, 무거운 눈을 비비며 겨우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하진이. 씻고 나니 비로소 계약이 실감나는지 엄마 손을 빌려 꽃단장에 한참입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 아침 7시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굉장히 분주하시네요. 예, 애들 셋이나 학교 오늘 여기 계산군 백봉 와서 처음으로 입학하는 날이니까 6시부터 일어났어요. 벌써 준비하느라고. 하진이의 오늘이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5년여의 일본 생활 끝에 바로 오늘이 한국에서의 첫 학교 생활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떨림만도 하겠죠? 하진이, 오늘 학교 처음 가는 날인데 기분이 어때요? 일본에서와 달리 한국 학교에 처음으로 가니까 많이 설레어요. 친구들 만나면 인사 어떻게 할 거예요? 안녕이라고요. 얘들아, 우리 친하게 잘 지내자. 언니랑 연습해볼까? 안녕. 잘해줘요. 우리 친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떨리지만 씩씩한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고 그 어느 해보다 북적북적한 입학식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6명의 새내기 초등학생과 하진이를 비롯한 3명의 전학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머님, 오늘 아이 입학식 오셨나 봐요. 네, 이제 1학년 입학해서요. 입학식 보러 왔어요. 네. 이제 처음으로 학교 보내는 건데 좀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얘가 막내다 보니까 아직도 애기 같은데 학교 입학한다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드시죠? 엄마의 마음이죠, 정말. 네. 지금부터 2019학년도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백봉초등학교 학생들의 한 해를 알차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선생님 소개도 빼놓지 않고요. 입학을 허가받은 신입생 6명과 유치원 11명은 너무 귀엽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학교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디딘 백봉초등학교 새내기 입학생들. 과연 이곳에서 어떤 꿈을 펼쳐나가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학원을 선물 받았군요. 이제 네, 아이 맞아요. 입학하는 모습 지켜보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아이가 학교 생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여기 밖에 운동장에서 활발하게 뛰놀면서 언제나 항상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웃음과 꿈, 사랑으로 가득 차오른 교실 안. 한 해 동안 서로의 단짝이 되어줄 친구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두 눈에 담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아가는 새내기 친구들인데요. 모든 게 얼마나 새로운가요? 오늘 학교 입학식 처음 했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오빠 학교 가는 게 부러웠는데 저도 학교 입학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드디어 학교를 다닐 좋아요? 수 있게 됐다. 그럼 앞으로 학교 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할 거야?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요. 선생님 말씀은? 잘 들을 거예요. 1학년 생활이 벌써부터 촉망드네요. 잘해볼까? 화이팅! 너무 똘똘하죠? 화이팅! 진짜 야무지네요. 백봉초등학교의 2019년은 유난히 봄이 빨리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연 봄꽃만큼 따스한 미소를 가진 백봉초의 꽃나무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작년엔 1학년이 별로 없었다고요. 네네, 맞아요. 작년에 입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2학기 때 전학을 가서 학교가 많이 썰렁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적북적해진 이유가 뭐예요? 앞에 제비동지가 생겼습니다. 빌라인데 6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학생이 늘게 되었고 또 유치원생 포함해서 총 12명이 늘게 되어서 2019학년도에는 학교가 아주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제비동지는 또 뭐죠? 수년째 시골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나 통폐합되는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하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 학교를 지키기 위한 마을 주민들의 감동어린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비둥지인가요? 어떻게 행복나눔 제비둥지라는 이곳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학교가 살면은 마을도 살게 되고 외로운 농촌 지역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면은 그 지역의 미래는 정말 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마 이게 될까 했는데 막상 이걸 사업을 시작하고 입주자 모집을 해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여섯 가구가 전체 입주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은 아마 외로운 농촌 시골 지역이 활기를 띠고 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 나눔 제비둥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학교와 마을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둥지를 만들고자 추진했던 건데요. 학교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한데 모인 마을 공동체라면 아이들은 물론 마을에도 언제나 희망은 가득하겠죠? 어린이들이 작년부터 교직원들과 함께 모두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작은 학교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전입을 온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아이들한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은 더 행복하고 아주 희망찬, 활기찬 그런 학교 생활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로다가 전입 오신 이분들을 하고 상의를 좀 해서 채소나 뭐 이렇게 갖고 먹게끔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또 간단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행복 나눔 제비둥지를 선택한 가족들은 200% 만족스럽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직접 살아보신 지 좀 그래도 됐잖아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예, 처음에는 시골이라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을까 여러모로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교통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저렴하게 또 생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어서 참 잘 선택하고 이곳을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행복둥지답게 저희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가득 안고 다시 찾은 교실. 새로운 친구와 만난 첫 시간임에도 언제나 늘 함께해왔던 것처럼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동혁이는 지금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사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사 오기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이사 오기 전에는 차들이 많고 좀 시끄러웠는데 여기 와서는 뛰어놀기도 좋고 좀 조용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같이 놀면서 공부할 예정이에요. 친구들과 더 친해지기 위한 필수 관문, 나를 어필하는 자기소개를 한자 한자 꼭꼭 눌러 담아보는데요. 저는 조범이입니다. 저는 새로 정하고 동혁이와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같이 놀면서 친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서 새로운 친구를 배려하는 백봉초등학교 친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동혁이에게도 전해진 것 같죠? 정말 그래 보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시골 학교가 사실 알고 보면 더 혜택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 시골 학교도 그 도시 학교 못지않게 오히려 도시 학교보다도 더 방과후 교육과정 또는 학교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체험학습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혜택이 많죠.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두 눈동자에 커다란 우주라는 세상을 담아줄 선생님들까지 2019년 백봉초등학교의 한 해는 언제나 맑은 날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지성이 이제 한 살 더 먹고 3학년 형아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3학년이 된 나에게? 못하더라도 노력해서 꿈을
이럴 거예요. 오, 열심히 하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인재성이가 되겠다? 네. 오,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빛나는 지혜, 따뜻한 가슴으로 꿈을 키워가는 백봉초등학교 친구들의 새 출발.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게요.